거래소에서 외국인이 매수로 포지션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양시장의 격차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0.5% 안팎의 상승권이고 상승 종목은 여전히 1,500개가량으로 집계됩니다. 많은 종목이 오르고 빠른 순환매다라고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데요. 과연 여기서 어떤 종목 주목해야 될까요? 특징주만 딱딱 골라드립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민준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일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또 고공행진을 달려갔습니다. 국내 증시도 이제 좀 힘을 내고 있는데 올해 대한민국 증시만 좀 신고가 행진을 못하고 있는 국면입니다. 어찌됐건 큰 정말 6월에 변곡점을 앞두고 있는 시장입니다. 내일 CPI와 FOMC 또 이벤트까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종목권 장수와 매크로 변수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가장 첫 번째 종목으로 먼저 LG이노텍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정말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굉장히 혼돈의 도가니였던 것 같은데요. 차트 모습이 그대로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 혁신보다는 업그레이드에 가까웠다. 이런 평들이 좀 나오면서 굉장히 대형주인데도 LG이노텍, BH 등등 15% 넘게 어제 하락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미국 본장에서 역전이 됐습니다. 딱히 그 평가에 대한 것이 변한 것은 없고 애플 주가가 급등을 하면서 연동선상에서 오늘 커플링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우선 애플 밸류체인들이 오늘 LG이노텍, BH, ITM 반도체까지 이따 좀 보겠지만 굉장히 고공행진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장기 투자를 좀 해가시거나 스윙 중기 전략을 짜신 분들, 특히 포지션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오늘도 좀 윗꼬리가 크게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급락과 급등이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애플에 관한 완벽한 투자 계획을 좀 세우고 그다음에 생태계 밸류체인을 정리한 다음에 투자 기간을 잡고 진입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후발주자 중에 하나 더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애플이 시장에 좀 최대이긴 합니다. 온디바이스 AI가 지금 소리소문 없이 좀 뒤처진 모습이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에서 애플이 좀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다 할 수는 없는데 오늘 ITM 반도체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국내에 이제 밸류체인들이 맺어진 모습들은 LG이노텍 이하 밑으로 내려가서 BH, ITM 반도체, 더구전자, 자화전자, 태성 등등 여러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거래량이 130만 주 동반이 되고 장중에 시세 분출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애플 관련주 중에 하나인데 부품 납품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장중에 25,650원 16%대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나 내일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윗꼬리가 좀 달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일 지수를 이겨낼 만한 원동력이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애플의 주가가 계속 고공행진하면서 커플링으로 연속성상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역시나 기술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피부미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 연초부터 작년부터 가장 핫한 키워드였고 사실 이쪽이 주식과는 좀 무관하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좋은 쪽으로 시끄럽죠. 사모펀드라든지 지금 프랑스에서 공개 제안 구애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야 될것 같은데 어찌됐건 대장주에서 예전에 여러분도 기억나시겠지만 루트로닉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 합병 인수가 되고 제이시스 메디칼도 지금 그 이슈가 나와 있는 상태죠. 오늘 클래시스는 또 한번 고공행진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종목이 내려가게 되면 다들 여러 종목들이 좀 있는데 피부미용 의료기기들은 대략적으로 실적들이 대부분 튼튼합니다. 오늘 원택이라든지 하이로닉이라든지 클래시스라든지 굉장히 종목들이 고공행진을 좀 해가고 있는데 과연 이 프랑스 기업에 따른 공개 매수 제안에 어떠한 이슈가 계속 퍼질지는 필수 체크 사항이다. 소외주 쪽이기 때문에 해치 전략으로 계속적으로 보유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전지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핫한 게 무엇이냐? 장비입니다. 저는 오늘 M플러스 준비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장비 중에 PNT 이어서 작년부터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의 SDI를 지금 박아놓고 저는 세 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점유율 MS, LFP, 그리고 종고체 테마. 조금 더 여기 하나 더 부각시킨다면 가격 경쟁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양극재 단들은 좀 쉬어갑니다. 그런데 계속 이어졌던 어떤 바턴을 이어받았던 종목들을 보게 되면 엔캠, 솔브랜홀딩스 이렇게 넘어가다가 최근에 전구체 에크프로 T가 조금 분위기가 좋았지만 역시나 PNT가 바턴을 이어받았고
그리고 2차전지 장비, 하부 종목들, 뭐 M플러스, CIS, 오늘 DENT도 잠깐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 상당히 시세 분출 좋습니다. 오늘 11.54%대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또 윤성 FNC, CIS 밑에 좋은 종목들이 준비가 좀 많이 돼 있습니다. 왜 그러하느냐? 2차전지 장비 종목들이 물론 그 안에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도 있지만 상당히 호실적을 쓰고 가벼운 종목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 부각되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판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판 하신 분들 요새 상당히 고생 많으신데 결국은 이제 뭐 저는 TSMC의 저격성 논란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회복돼야지만 부각이 될 건데 오늘 심텍이 먼저 출발 선상을 끄는 것 같습니다. 심데코 뿐만 아니고 뭐 기가비스까지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어찌됐건 변곡점 언저리 부근에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회복 결코 의심하지 말라.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단지 기술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매집 전략 포지션 매매가 기판 쪽은 어울리지 않겠나. 마지막으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준비한 이유는 시간이 좀 부족한데 결국은 이 길입니다. 내일 우리의 변곡점 시장의 매크로 변수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키는 삼성전자에 달려있습니다. 파운드리 포럼이 출발하고 그 이 길에 또 어드밴스 패키징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이슈와 언론 플레이들이 시장의 CPI나 FOMC의 기자회견을 이겨낼 수 있느냐 결국은 국내 증시에서는 화두가 될 겁니다. 자리를 좀 옮겨서 내일 CPI부터 시작해서 FMC까지 또 반도체, 2차전지, 김유진하면 장비입니다. 장비 종목까지 좀 세세하게 자리를 이동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점상 시크릿 본편에서는요. 애플이 드디어 본격적으로 AI 산업에 나섭니다.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또 2차전지 돌아가면서 강한 움직임인데요. 이 내용까지 함께 다뤄주신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바로 유튜브 토마토 증권통 채널에서 점상 시크릿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